이병진이의 야외 먹방 일기. 오늘은 긴장이 되는 날이다. 바로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신 아웃백의 간 날이기 때문이다. 저만 혼자 있어요. 그렇게 자리로 안내받았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았다. 나는 순간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 지금이라도 집에 갈까? 가까이서 봐도 메뉴판은 그대로다. 이제 보니 뒤에 다른 메뉴판도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록 햄프턴 리바이를 먹기로 했다. 그리고 벨을 찾았는데 벨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지나가는 직원분께 주문을 했다. 아웃백은 주문할 때 선택지가 정말 많다. 고기는 미디움, 사이드 메뉴 두 개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아는 단어가 볶음밥과 감자튀김 뿐이라서 그거 두 개로 결정했다. 스프도 하나 나온다고 해서 양송이 스프를 선택했다. 에이드도 한 잔 나온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로 결정했다. 그렇게 나의 힘든 주문이 끝났다. 아, 너무나 힘든 거. 그렇게 빵이 나왔다. 손잡이를 잡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이곳의 빵은 정말 맛있다. 퍽퍽하지 않고 속은 부드러우며 묘한 중독적인 맛, 갈색이 맛이 난다. 이번에는 함께 온 소스에 찍어 맛을 보았다. 부드럽고 달달한 소스와 빵을 함께 먹으면 부드러움이 두 배다. 굉장히 맛있었다. 그렇게 먹고 있는데 양송이 스프가 나왔다. 그냥 빵 잘라서 먹을 걸. 너무나도 부끄러워라. 여기는 수저가 엄청 이쁘게 포장되어져 있다. 일단 수저를 꺼내고 이쁘게 놔뒀다. 이제 양송이 스프를 맛보기로 했다. 버섯이 씹히는 부드러운 양송이 스프 굉장히 맛있다. 빵을 여기에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빵을 찍어 맛을 보았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프의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인지 사실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빵은 같이 주는 소스에만 찍어 먹기로 했다.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 진짜 이 빵과 소스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다. 이것 때문이더라도 아웃백에 다시 가고 싶어진다. 소스 그릇의 바닥까지 전부 다 닦아 먹었다. 이제 냅킨으로 손을 닦으려고 하는데 뭔가 엄청 크다. 이 세상 냅킨이 아닌 것 같다. 네, 턱받이인가? 하지만 뭔가 수줍어서 그냥 내려놓기로 했다. 그렇게 양송이 스프와 빵을 깔끔하게 타먹었다. 그렇게 남자답게 입을 닦고 심심해서 그릇 정리를 해뒀다. 뿌듯하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나왔다. 위쪽이 너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휘저어 먹기로 했다. 이 오렌지 주스를 먹는 순간 내가 이때까지 먹은 오렌지 주스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 진짜 오렌지를 갈아 넣은 그런 맛 정말 맛있었다. 그렇게 내가 주문한 이름긴 음식이 나왔다. 우선은 큼지막하게 고기를 잘라서 한입 크게 맛을 보았다. 쫄깃쫄깃하면서도 안에서 터져나오는 육즙은 장난이 아니었다. 하지만 고기의 단면을 보고 많이 놀랐다. 다음번에는 푹 익혀서 달라고 해야겠다. 보기에는 별로였지만 맛은 정말 최고다. 씹으면 씹을수록 행복해지는 기분이다. 이번에는 볶음밥을 한번 맛보기로 했다. 이 볶음밥을 맛보고 깨달았다. 여기는 스테이크하우스다. 이번에는 감자튀김 차례다. 감자튀김을 케첩에 찍어 맛을 보았다. 얇지 않고 통통한 감자튀김, 버거킹의 감자튀김이 생각난다. 감자튀김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번에는 큼지막한 고기 위에 감자튀김을 함께 찍어 맛을 보았다. 바삭하면서 촉촉한 감자튀김과 쫄깃쫄깃한 스테이크와의 만남, 안 어울린다. 감자튀김과 고기는 따로 먹는 게 더 낫다. 이번에는 고기 한 덩이에 밥을 얹어서 식사 괜찮으세요? 아, 네네네네. 나도 모르게 물을 달라고 했다.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정신 차리고 고기와 밥을 한꺼번에 먹어보았다. 역시 고기는 밥이다. 고기와 밥은 정말 잘 어울린다. 마치 집에서 고기와 밥을 같이 먹는 그런 기분이었다. 굉장히 맛있었다. 그렇게 물을 가져다 주셨다. 얼음 동동 띄어진 시원한 얼음물을 기왕 왔으니까 한입 먹어보기로 했다. 시원한 얼음물을 마셔서인지 정신 차려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먹을 거 대충 다 찍어놨으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요것도 먹고 요거랑 같이 먹고 저거랑도 같이 먹고 그릇까지 싹싹 깔끔하게 비워버렸다. 오렌지 주스도 깔끔하게 다 마셨다. 역시 모든 식사의 마지막은 시원한 물 한 잔이다. 일단 냅킨으로 입을 닦고 물 한 모금 마셨다. 역시 시원한 얼음물은 최고다. 사실 오늘 아웃백을 처음 와봤는데 다음에 유리와 함께 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맛있게 잘 먹었다. 일기.